네, 제가 지금 이 면을 조금 이렇게 면을 익게 하려고 그 이제 한 일부러 면에 물을 넣고 노래를 한곡 틀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한 3분 내지 4분 지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면을 한번 개봉을 해볼까 해요. 그 소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방송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.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이거는 러브하우스이고 저 이거 그 뭐냐 뚜껑 받치는 거안 쓸게요. 굳이 썼다가 괜히 이따 귀찮을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게 틈새라면요 고추 스프가 들어가 있어. 컵라면은 고추 스프가 들어가 있고요. 제가 알기로 봉지라면에는 이 고추 스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봉지라면에도 있나? 왜냐면 그 이게 틈새라면이 음식점에서 팔 때는 그막 그런 숙주나물 그리고 파, 달걀, 떡 이게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거든요. 명동 빨개떡 해가지고. 근데 이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거는 그게 없어요. 그 세팅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넣으셔야 돼요. 저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그 왼손으로 젓가락질해서 먹을게요. 좀저 양손잡이에요. 네, 은수님 어서 오세요. 네. 아이고, 면을 좀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매운 라면 먹방을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요. 제가 그 저녁 스케줄이 판교에서 있었어요. 그 판교에서 있었는데 그 스케줄이 끝나고 딱그 나와서 그 판교에 그 하천길이 있잖아요. 그 금토천하고 탄천 이어주는 그 길을 딱 걷는데 바람이 막 솔솔 부는 거야. 바람이 막 솔솔 불어가지고 막 뭔가 좀그 그냥 뭐 불어라 가을바람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갑자기 그냥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걷고 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혼자서 맥주집을 들어가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 맥주 좀 시켜서 마시고 그러고 이제 서울로 들어왔는데 그 신분당선이 판교역에서 강남까지 한 0시 40분 때까지 있어요, 평일에는. 근데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이제 9호선이 없는 거야. 그 9호선 급행열차가 다 끊긴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강남 그 양재역에서 내려가지고 일단 버스를 타고 명동역까지 와요. 올빼미 버스. 그리고 명동역에서 다시 이제 저기 도봉산역에서 온 올빼미 버스를 타고 그 이제 집으로 오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.
그래서 맥주를 혼자서 두 잔을 마셨더니 생맥주를 그냥 숙취가 좀 있어서 숙취 좀 풀려고 그래서 컵라면 먹방을 하고 있는데 젓가락에 이 손으로 쓴 이유는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서 거기 너무 급하게 먹었어 이거. 어쨌든 네. 그래가지고 뭐냐 이 라면을 갑자기 먹게 됐는데 그러니까 코 밑에 땀인가요? 번들번들한 약간 좀 피부가 좀 그래요. 네. 옥바람님 어서오세요.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? 그 제가 이제 지식을 큐레이터하고 그 컨텐츠를 창작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. 뭐 기사도 쓰고 뭐 칼럼도 쓰고 뭐 강의하고 방송도 하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책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 때문에 판교를 갔다 오는데 판교에서 가을바람이 부니까 술이 마시고 싶어진 거야.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맥주집에 들어가서 그 판교역 앞에서 맥주를 두 잔을 마시고 서울로 온 다음에 또 이제 숙취를 해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 거야. 아, 새로운 분들이 있어가지고. 근데 이게 틈새라면이 음식점에서 빨개떡으로 먹을 때하고 그 또 다른 매운맛이에요. 여기 상담도 받아주나요? 네? 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상담해줄 수 있죠. 이 맵고 뜨거운 게 먹기가 힘들어. 해장은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거 먹고 밥까지 말아 먹으려고. 김치사바리님 어서 오세요. 네. 아이고. 너무 여성스러운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정해요, 그거. 그거 가끔 그 채팅방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. 나오고 저 압구정 한복판에서 어르신들한테 여자 같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. 압구정 한복판에서 군대에서도 여자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여사친이 좀 많아요. 여사친까지 있는데 애인이 없어. 수다쟁이님 어서오세요. 네. 뭐 그만 먹어요. 책은
먹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만 먹으래. 진압하는 거 봐. 아니 뭐 강퇴도 아니고 체금인데 뭐 체금 그래봤자 90초예요. 아 그거 좀 닦으라고? 아 비염이어가지고 BJ님 소개 좀 해주세요. 생방송이고요. 네. 제가 이제 지식 큐레이터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뭐 기사 쓰고 칼럼 쓰고 뭐 방송하고 아직 강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책도 쓰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방송은 그 제가 주로 이제 뭐 보이는 라디오하고 뭐 이제 인문학이나 역사 특강 그리고 그런 방송을 하고 있고 가끔씩 뭐 먹방하고 게임 방송하고 뭐 그래요. 근데 왜 울려고 하는 것 같죠? 눈물 맺힌 것 같아요. 그래요? 원래 좀 눈동자가 그런데 좀 그런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? 네, 단국대 나왔고요. 젓가락질 굉장히 난해하네요. 이게 제가 원래는 그 오른손잡이에요. 원래 오른손잡인데 젓가락질도 되게 일단 특이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잡을 때도 되게 특이해요. 그리고 지금은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서 계속 막 부딪힐까봐 왼손을 잡는 거고 또 이제 제가 블로그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을 이렇게 집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젓가락 왼손으로 또 하게 된 거예요. 어그로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젓가락질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? 솔직히 보기 안 좋아요. 어른들이 그러는데 노래 가사 있잖아요.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? 으히 이거 알아서 해도 밥 잘 먹잖아. 예전에 김창렬 씨 그랬잖아요. 젓가락질 굳이 잘 필요 없다고. 라면 다 먹고 뭐예요? 글쎄요. 일단은 좀 썰을 좀 풀어낼 게 좀 몇 개 있고요. 일단은 그리고 이거 밥도 말아 먹을 거예요. 밥 말아 먹을 거예요. 취하세요? 아니요, 저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제 방이고요. 썰 풀어낼 거는 되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제 밥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올게요. 네, 밥 제가 말아오는 동안에 좀 추천 좀 눌러주시고.
테이너 같긴 해요. 좀 느낌이. 아니. 에이, 집에서 밥솥을 센스 있게 밥솥의 보온을 꺼놨어. 원래 라면은 조금 찬밥에 비비 말아 먹어야 되는데 느낌이 뭐가 이상해요. 자, 약간의 면발이 남아 있는 거 밥하고 같이 말아 먹는 거 그런 게 딱 좋죠. 어. 지식 테이너가 뭔데요?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엔터테이너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. 그런 이제 저만의 그런 고유명사를 쓴 거고요. 그런 고유명사 쓴 사람 저밖에 없어요. 뭐 각 분야별로 무슨 테이너가 있는데 지식 테이너는 저밖에 없고요. 건더기 수프 중에 고추가 들어가 있는 수프 부분. 저 일본에서 소학교까지 나왔어요. 내 나이 28에 다시 일본에 들어가게 생겼어요. 어? 무슨 일이요? 제가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. 어머. 오, 갑자기 오늘 채팅방이 되게 많아지네. 지식 테이너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? 제가 이제 지식을 큐레이터하고 그 컨텐츠를 좀 크리에이트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. 오늘 뭐 갑자기 뭐 어그로인가? 갑자기 뭐 어그로야? 채팅방에 이렇게.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아니 지금 밥까지 말아먹고 있는데. 저희가 얼마나 창작이 있나요? 아니면 소소하게 하는 일인가요? 지금은 좀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소소하게 기사 쓰고 뭐 블로그에 칼럼 쓰고 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좀 책을 좀 펴내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. 좀 기획 중이고 일단은 지금 원고들을 좀 모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써놨던 습작들로 책을 내는 거라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. 여러분들도 뜨겁고 매운 거 먹어봐요. 안 나오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지. 알겠는데 방송이니까. 저는 모르겠어. 전 이제 먹방 전문 BJ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먹방을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아니 먹방 전문 BJ들은요 라면을 하나 먹을 때도 최소 막 두세 개 한꺼번에 끓여서 그걸 혼자 다 먹어.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이제 저도 지난달에 한번
좀 약간 많은 양의 먹방을 해본 적 있어요. 그때 말복 맞이해가지고 노랑통닭에서 한 마리를 그냥 쫙 시켜가지고 먹은 적 있어요. 유튜브에 그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. 몇 명이나 보세요? 그러니까 일단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 그 노랑통닭 먹은 게 일단은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.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이겼어. 평일에 몇 명이나 봐요? 그거는 사실 평일 휴일 따질 건 아니라고 봐요. 왜냐면 이게 시청자가 되게 막 많이 몰리고 많이 나가고 그런 게 그냥 그거는 BJ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모르겠어. 이게 지금 게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? 87년생 29살이고요. 제가 이제 그냥 일정 끝나고 그냥 살짝 그 맥주 한잔 하고 왔잖아요. 하고 왔는데 나는 집에 올 때까지 기분이 좀 알딸딸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게 그 신분당선을 탄그 신분당선 타고 오는 그 15분 동안 그 알딸딸한 기분이 다 깼어요. 신분당선 15분 탔을 뿐인데. 소주를 마셔야지. 아, 제가 최근에 술 먹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. 맥주 가지고 알딸딸해 원하시면 안 돼요. 왜요? 한 작업주 두잔 마시면 약간 알딸딸 하던데. 소주를 제가 얼마 전에 좋은 데이 술 먹방을 한 적이 있어요. 술 먹방인데 아직 이제 유튜브에 안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술 먹방할 때는 최소 소주 한 병은 다 마셔요. 그리고 꽐라나인데 어우 졸리세요? 졸리면 시원한 거뭐한잔 하고 딱 주무시면 될것 식사 맛있게 하시고 책 쓰시면 꼭 구입할게요. 그래요? 책 나중에 광고 띄울 건데.
거의 다 먹은 것 같아. 이제 국물을 한번 마셔줄게요. 오늘이 틈새라면 쉴 틈 없이 매운맛이라고 했는데요. 잠깐만, 스프 성분을 봐야 될 것 같아. 올리오 레진 캡시컵? 설마 이게 캡사이신인가? 어쨌든 저는 일단 다 먹었기 때문에 녹화를 종결하고 뒷정리를 하고 올게요.